나왔는데 UBC 선수들에게 뭐 농구뿐만 아니라 이런 조금씩도 많이 가르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0공을 BC 끊어냈습니다. 앞으로 단독 찬스 이예은 레이업 성공. 이예은 이름 생각해볼게요. 탑 쪽에서 언거리 석점 정원합니다. 네, 이제 등급 구경이 쓰기 때문에 안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왼쪽 석점 정확합니다! 박재호 선수는 동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남자 선수들은 남자 선수들과 비교해서 석점권을 들고 정학생 선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렇거든요. 여러분 언니들이 함께 보여줘야 되겠죠? 베이스라인 타고 놀면서 기름중학교의 승리를 이끈 박세영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영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름중학교 선수들 전체적으로 끼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오늘 경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되게 처음에는 되게 안 맞았는데 갈수록 애들이랑 호흡도 맞고 그래서 기분도 좋았고 골도 넣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네. 기름중학교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분위기 좋아 보이거든요. 평소 춤도 많이 추고 평소 친하게 지내시나요? 되게 언니들이랑도 서로 예의는 지키면서 친구처럼 지내갖고 네. 재밌고 그래서 더 호흡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오늘 경기 승리로 이끌면서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부모님이나 남자친구 있나요? 없어요. 남자친구 없고 부모님 생각날 것 같은데 부모님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항상 제가 농구하는데 시간 많이 뺏기는데 허락해주시고 저 농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세레모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게 농구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름중학교의 박세영 선수 만나보았습니다.